안녕하세요, 솔송이 여러분. 저는 소라 친구입니다. 원래 소라가 그 지인들 파우치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언택트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템들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우선 저는 22호 정도의 피부에 건성 타입이고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가을 웜톤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 화장대 지분율이 소라가 80% 이상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추천받아서 사거나 아니면 선물로 받거나 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거 소라님 영상에서 본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기초 제품부터 소개를 드려볼까 봐요. 가장 최근에 소라님 영상에서 나왔던 리블루 밸런싱 크림 인 미스트 케어놀로지 제품인데요. 가장 장점이 아무래도 안개 분사죠. 전 이렇게까지 안개 분사인 제품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와닿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건성이다 보니까 건조하고 날아가고 이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되게 크림이 들어가 있는 미스트다 보니까 태안하고 가장 처음에 뿌려줘도 좋고 그러면 되게 수분이 즉각적으로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받은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썼어요. 그 말은 좋기도 한데 안개 분사다 보니까 자꾸 많이 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닳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아마 그 소라의 구독자라면 칠곡이 때문에 다 알게 되신 브랜드일 거예요. 칠곡이네 브랜드에서 나온 에센스인데요. 저는 이거를 스킨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완전 물 스킨 같은 경우는 건조해서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좀 점성 있는 스킨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천천히 흐르죠. 발랐을 때 훨씬 다른 일반 물 스킨에 비해서 좀 보습력이 느껴지는 타입이에요. 요즘 겨울철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얘는 미샤 건데요. 비폴렌 리뉴 앰플러거든요. 처음에 딱 꺼내가지고 보였었을 때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 너무 끈적끈적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이래요, 좀. 진짜 꿀처럼. 근데 다 바르고 나면은 마무리감이 굉장히 보습력 있고 그 얼굴에다가 막을 하나 씌워주는데 그게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건성인 분들은 진짜 이 제품 너무 추천드리고 그래서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세트로 샀어요. 얘랑 트리트먼트랑 크림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를 샀는데 다 좋은데 근데 크림이 조금 마무리감이 끈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끈적거리는 마무리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짝 비추를 드립니다. 그거 빼면 다 좋아요. 저는 이거 작년 겨울에 두 세트 쓰고 올해 또한 세트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친구를 제가 요즘에 매일 쓰고 있는데 얘는 제 동생이 군인이에요. 그 TX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가지고 동생이 처음에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시중가는 사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이 박혀있어요. 고급져 보입니다. 발랐을 때막 금이 얼굴에 떠돌아다니지는 않고요. 흡수가 다 돼요. 어디 갔는지 모르게 없어지더라고요. 좀 반짝거리네. 아무튼 얼굴에는 별로 안 보여요. 이 매끈한 마무리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보드랍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써본 크림 중에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최애템입니다.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인원별로 구매 수량 제한이 걸린대요. 그래서 뭐몇 개나 사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수 있으면 꼭 추천드립니다. 베이스는 제가 제일 잘 쓰던 거는 얘는 바닐라 코어 제품인데 커버리셔스 파우더 핏이에요. 저는 처음에 23호 피넛 컬러를 제가 구매를 해서 정말 잘 썼어요. 컬러도 저한테 옐로우 베이스인데 잘 맞고 이게 막 주름에 끼거나 모공이 부각되거나 나중에 뭐 무너짐이 나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를 두 개를 샀는데 두 개를 다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소라가 자기 안 쓰는 거라고 하나를 줬죠. 바닐라 컬러인데 이게 제가 못쓸 정도로 밝진 않아요. 제가 22호 피부다 보니까 이 친구도 쓸순 있는데 조금 밝다 보니까 목 컬러에 비해서 너무 막 동동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에도 어느 정도 발라줄 거면 화사하게 쓰고 싶을 때이 친구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 바비브라운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스킨 세럼이잖아요. 스킨 세럼이다 보니까 엄청 얇게 발리면서 되게 촉촉한 느낌이다가 나중에 살짝 세미매트하게 변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요즘에 제가 마스크를 매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 커버리셔스에 비해서는 좀 묻어남이 있어가지고 요즘엔 잘안 쓰는데 이게 마스크만 아니면 진짜 매일 쓸템이에요. 이것도 지금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라 하면
가격? 그거 빼고는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이거는 다 쓰면은 제가 재구매할 의사도 있어요. 그리고 쿠션들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소라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 머지인데요. 투명하게 발리는 그 느낌이 참 예쁘더라고요. 물먹은 레드? 그런 립이랑 발랐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살짝 이미지가 백설공주 같은 느낌? 제가 백설공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아비브 하이드레이션 쿠션 컴팩트 스킨 실드 23호인데 제가 써본 23호 중에 제일 어두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23호라고 하면은 조금 밝게 나오는데 얘는 정석 23호인 것 같아요. 제가 쓰기에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아무리 다크닝이 없는 제품이라고 해도 쓰고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에서 좀 다크닝이 오잖아요. 그 이걸 바르고 오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어. 시간이 지나면 너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엄한 컬러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또 이런 베이스가 잘 받쳐주니까 그럴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사용감이나 다른 거는 다 너무 좋아요. 지베르니는 컬러가 너무 예쁜데 모공 부각이랑 무너짐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이거 비추거든요? 쿠션 뭐 살까 생각 중이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가지고는 왔는데 좀 아쉬워요. 제가 너무 지금 건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짠! 이거 엊그제 배송 왔어요. 소라 때문에 여기가 지금 영업 중지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터치앤솔은 리퀴드 타입만 써봤고 이런 단지 타입은 위시리스트에 넣어놓고 한동안 구매를 못했어요. 까먹기도 했고 영업 중단이 된다는 소식에 좀 부랴부랴 산 템이에요. 안 샀으면 어쩔 뻔했나요? 이 보이시나요? 적절한 베이스 컬러와 적절한 미친 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베이스랑 펄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게 완전 근데 골드펄이라서 웜톤 분들한테는 진짜 진짜 잘 맞으실 거예요. 진짜 다각도에서 봐도 이런 촤르르한 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네 가지 색상 샀는데 네 가지 색상 다 마음에 들고 그중에서도 지금 보여드린 이 8호 데즐링 선셋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골든 텐저린이랑 겹칠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둘이 완전 다른 느낌이라 얘는 띠다우스의 오후의 발견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친구는 좀 은은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사게 됐냐면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 발색해서 올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배송비 맞추려고 샀는데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까마귀인 제가 궁금해서 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까마귀 지수가 좀 높아가지고 엄청난 블링블링함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얘가 이 촤르르한 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빛도 너무 하얀 게 아니라 진주빛이어서 뭐라고 하냐 그 애교살보다는 눈두덩이에다가 되게 많이 발라줘요. 또 다른 까마귀 제품 얘는 이니스프리 한데 은하수 한 조각이라는 컬러거든요. 까마귀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얘는 사실 저한테 그렇게 엄청 잘 받는 컬러는 아니에요. 쿨톤 분들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기는 한데 이 588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베이스 컬러나 펄 컬러가 좀 쿨한 편이라서 이게 보시면은 좀 블루톤이랑 그린톤? 옐로우톤? 근데 블루톤이 제일 많이 두드러지는 편이기도 하고 베이스가 살짝 퍼플기가 돌다 보니까 근데 너무 예뻐서 가끔 어거지로 써요. 그래서 다른 저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보다 이 친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펄 아닌 거 처음 보여드리네요. 무아하신감? 이라는 컬러인데 제가 완전 쨍한 주황색을 가지고 싶어서 산 건데 그 생각보다 엄청 쨍한 주황색은 아니었어요. 좀 톤 다운된 느낌이라서 근데 오히려 너무 튀지 않아서 사고 나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을에 쓰기에 참 좋은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레트 보여드리자면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 팔레트 3호 칠리브릭 컬러인데요.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얘 빼고 제가 다 잘 써요. 왠지 모르게 저한테 살짝 뜨는 느낌이라서 많이는 못 쓰고 가끔 쓰고요. 이 나머지 컬러는 진짜 다 너무 예뻐요. 얘네 컬러 진짜 아, 보여드릴까요? 파리 모양이라 미친 거 아닙니까? 얘도 예뻐요. 얘는 얘보다는 훨씬 진한 느낌이죠. 근데 얘도 좀 더 짙은 음영 줄 때 너무너무 예쁘고요. 얘는 제가 애교살에 바르는데 얘도 너무 예뻐요. 얘는 확실히 웜한 컬러들이라서 가을 웜 분들 진짜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색깔도 색깔인데 그 질감? 아
사실 말 안 해도 아시죠? 이거는 소라도 너무 워낙 잘 쓰고 있는 팔레트니까. 근데 얘는 제 기준에 아이라인 풀기에는 너무 연해요. 대신에 그냥 음영 넣어주거나 할 때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점토를 만지는 느낌이고 실키한 느낌이라서 진짜 마음에 드는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되게 잘 썼던 팔레트가 이거예요. 이제 출근을 하려면 아침에 1분 1초가 정말 귀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화장을 10분 만에 하는데 아침에 그 10분 만에 화장을 하게 도와주는 애가 얘예요. 얘로 베이스 깔고 얘로 애교살 그리고 얘네로 좀 음영 좀 주고 아이라인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컬러로 실용적인 팔레트를 사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친구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속쌍꺼풀이 있어서 이 쌍꺼풀에 끼임이 되게 심해요. 제가 최근에 써본 것 중에 쌍꺼풀 라인에 끼거나 막 없어지거나 하는 게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르트. 얘는 진짜 달콤한 초콜릿 냄새 나요. 근데 얘는 제가 좋아하는 애교살에 블링블링 이런 거는 좀 없어요. 얘가 되게 메탈릭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내 애교살에 올리면은 엄청 마음에 드는 컬러는 아니라서 애교살만 빼고 다 있는 팔레트. 좀 안 쓰는 게 있긴 해요. 이런 거 저한테 너무 밝아가지고 잘 손이 안 가거든요. 그 팔레트에 몇 가지 색이나 내가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충족하는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제품 중에 마지막인데요. 3C 팔레트거든요. 얘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16 브랜드 거랑 요즘에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25가지 컬러다 보니까 조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 원하는 무드가 웬만하면 다 나와요. 되게 매트하고 누디한 컬러부터 되게 펄이나 화려한 컬러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높은 팔레트입니다. 아이라이너.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아이라이너인데 머지커거든요. 되게 막 까만 색으로 아이라인 그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커피번 색깔 제일 옅은 갈색인데요.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제가 웃으면 그 아이라인 쪽이 접히는 눈이라서 저녁 되면 다 날아가거든요. 이 친구는 그런 게 가장 적은 제품이고 컬러도 예쁘고 뭐 그릴 때 그 느낌도 좋고 이제 원 플러스 원 할 때가 많아가지고 하나에 한 4,500원 정도면 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얘 다 써가지고 또 샀어요. 얘는 여행용 브러쉬인데 요즘에 그냥 데일리로도 가끔 쓰거든요. 베이스를 그냥 슥슥슥슥 하고 얘네로 음영 슥슥슥 잡고 좀 딥한 컬러 얘로 슥슥 그리고 붓 자체도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 안 들어있고 다 쓸만한 브러쉬만 들어있고 컴팩트하고 어디 여행 다닐 때 아니면 외출하실 때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펄땡이 안 보여드렸죠? 이거 너무 유명템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라 까마귀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더블노트거든요. 3C 약속 있을 때 무조건 써요. 회사 갈 때는 아까워서 안 써요. 회사에 예쁘게 하고 가면 뭐예요. 블러셔는 제가 블러셔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거저거 많이 쓰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얘를 제일 많이 쓰는데 마르스 컬러인데요. 많이 쓰게 생겼죠. 어느 컬러에다가 발라도 다 예쁘고 오늘 블러셔 뭐 하지 싶을 때 그냥 이거 바르면 돼요. 이게 너무 완전 핑크 메이크업 한 거 아니면은 다 잘 어울리는 컬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10분 만에 화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그걸에 팡팡 찍고 나가면 됩니다. 제일 잘 쓰고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질감도 좋고 컬러도 예쁘고 그리고 제가 좀 핑크 메이크업 했을 때 제일 잘 쓰는 거는 이 친구거든요. 제가 펄 들어간 거를 사실 옛날엔 아예 안 썼는데 요즘에 쓰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이 펄 들어간 게 오히려 하이라이터 굳이 안 해도 볼륨감 있어 보이고 컬러 자체도 예쁘고 그리고 작지만 여기에 거울도 달려있어가지고 더러워. 이 친구랑 사실 살짝 비슷한 게 햇살 말린 금전화라고 이니스프리 제품 있는데 이거 다 빠개졌거든요. 또 더러워. 여러분 것도 다 이러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근데 얘도 좀 펄땡이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엘프 제품보다는 좀 웜한 느낌이에요. 펄이 되게 크지 않아요. 이 금펄의 은은함이 정말 정말 예쁩니다. 이탈 프리즌. 제가 얘는 세 가지 컬러를 샀는데 그중에 피치 에비뉴가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아서 얘는 완전 그 매트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광택이 좀 은은하게 있어서 그날그날 원하는 무드가 다르니까 맞춰서 쓰면 좋은 제품입니다. 아 많은 짐 거추장스럽다. 할 때 좋으실 거. 홀리카홀리카의 젤리도우 블러셔의 누디 젤리인데요. 퍼프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 바르면 되거든요. 근데 컬러도 엄하지 않잖아요. 또 웬만하면 또 다 잘 어울려요. 뭐 제가 이거 한참 많이 쓰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요즘에 좀 못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하이라이터랑 쉐딩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에어카인드 제품이고요. 브라운이에요. 제가 원래 그 삐아의 아몬드 어쩌고였나? 그거 잘 썼는데 브라운 계열 중에 너무 막
빨갛거나 그렇지 않아서 되게 두루두루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이라이터는 매일 하진 않는데 쓸 거면 이왕이면 티가 좀 빡 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얘는 더 빠르는 정도에 따라서 그 느낌을 조절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라서 이거 잘못 쓰면은 완전 불상돼요. 근동불성. 근데 잘 쓰면 진짜 예뻐요. 이제 대망의 립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제 최애템입니다. 메이크메이크의 루즈건제로 빅보스라는 컬러인데요. 이것도 진짜 어디다 갖다가 발라도 다 잘 어울려요. 이게 진짜 분위기 갑이에요. 이게 너무 누디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튀지도 않고 진짜 적정선을 아는 기특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 그래서 저는 얘 다 쓰면은 무조건 다시 구매를 할 거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립 중에는 제일 마음에 드는 립이에요. 얘랑 좀 비슷한 게 라카의 제타 제품인데 훨씬 누디하죠, 얘가. 조금 더 차분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제가 바르는 립이고요. 얘네 둘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핑크 계열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비바이바닐라의 MPK 03번? 얘가 핑크 립스틱 중에는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잘 받는 색상이었어요. 지금 다 썼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 컬러도 너무 제 입술에서 막 갈라짐 없이 얘는 다시 살려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핑크를 아예 못 쓴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무조건 웜톤이니까 오렌지지 라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핑크 계열을 요즘엔 잘 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립이 얘고요. 같은 핑크 계열 중에 얘 마몽드 거예요.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어텀 로즈라는 색상인데 얘보다는 저한테 살짝 뜰 수도 있어요. 그날 메이크업에 따라서. 근데 톤만 잘 맞춰주면 무난하게 잘 쓰는 제품입니다. 얘도 제가 진짜 잘 써요. 근데 제가 요즘에 레드 립스틱 좀 잘 안 써서. 근데 오렌지 레드 색상인데 블러드 오렌지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너무 엄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는 정말 저한테 잘 맞는 컬러예요. 다시 보니까 또 예쁘네요. 요즘에 얘네만 썼는데 또 쓰고 싶네요, 갑자기 보니까. 더샘의 키스홀릭 데인저러스 컬러인데요. 얘는 컬러가 진짜 예쁜데 저한테 나중에 각질 부각이 좀 되는 제품이라서 그 입술 상태 좋을 때 많이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얘도 좀 핑크 계열인데 3G에 다 지워져갖고 안 보여. 액티브 레이디? 또 되게 무난한 컬러죠. 근데 가끔 제 얼굴에 조금 뜰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쓰는 제일 좋아하는 7가지 립입니다. 갈수록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 이겠죠? 아,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헤어 관련 제품인데요. 이제 샴푸만 썼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두피가 좀 개운한 게 덜하다 싶을 때 얘 좋습니다. 얘는 스케일러 제품인데 안에 소금 알갱이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소금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로 마사지 하듯이, 이거는 빡빡하면은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살살살살 마사지 하듯이 써주시면은 굉장히 두피가 개운해요. 그래서 제가 두피 스케일러 찾아보다가 얘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만큼 남아가지고 저는 또 재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머리가 진짜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엉키거든요. 곱슬기가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빗으로는 잘 빗기지도 않는데 생글티죠? 이름값 합니다. 진짜 잘 빗겨져요.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겉만 빗는 느낌이라서 좀 시원한 감이 덜하다 막 이러시는데 저는 두피를 막 빗으로 빗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상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드디어 다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사실 혼자 주절주절 되게 텐션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이게 뭐 얼마나 재미있게 보실지, 혹시 이걸 보다가 잠드시진 않으실지 걱정이 많은데요. 저도 소라 덕분에 되게 신선한, 재밌는 경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코로나인데 항상 조심하시고 새해잖아요. 더욱더 행복한 일들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